성격으로는 조금 화가 많은 친구고 그냥 일반적인 화가보다는 화라기보다는 예전에 어떤 일만의 사건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분노조절 장애 이런 식으로 조금 발현이 되는 건데 저는 한 번도 사실 이런 캐릭터 나쁜 캐릭터라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굉장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. 그리고 또 이 캐릭터하고 저하고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든 캐릭터들을 표현할 때 저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를 좀 극대화해서 표현한다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화가 많아요. 그래서 네, 아시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이제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 없다고 보고요. 그래서 화가 많다기보다는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헤일도 그렇고 김남기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정의로워요.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정의롭고 배우들을 위해서 또는 스태프들을 위해서 뭔가 싸워야 할 때 항상 선봉장에 있는 거는 항상 김남기 배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주연의 무게이기도 하겠지만 성격상 불의를 보고 항상 못 참고 못 넘어가는 성격이에요. 씨가 현장에서 즉흥적인 어떤 화의 어떤 화를 좀 자유롭게 화를 구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화를 내요.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에서 버럭한다거나 이렇게 돌발적으로 뛰쳐나간다거나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면서 짜릿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. 배우들 라인을 보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같이 하는 배우들이 제가 존경할 수 있고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분들이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. 근데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분들이 함께 있었고 이런 합이면 드라마에서도 자유스럽게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 많이 하면서 들어왔고요. 그런 모든 것들이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홈트 드라마로 총알 편성이 되고 이제 주목을 받고 아니면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그걸 꼭 채워야겠다라는 또 그만큼에 대한 부응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조금 지금보다 더 전에는 많이 했더라면 지금은 사실은 그냥 현장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대치에 대한 부응하는 일을 또 연기를 하고 같이 잘 만들어간다라는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한참 예능에 관련된 시간이고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에 저희 드라마가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음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.